여러분 안녕하세요. 물개수입입니다. 오늘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유튜버 분들도 조금 설명을 다르게 하시는 부분을 또 알려드릴게요. 평형 킥을 찰 때 이 킥의 원동력을 그러니까 킥을 찰 때 발바닥으로 차는지 아니면 발의 안쪽 이 복숭아뼈 부분으로 차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.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. 이거를 발바닥을 안 쓴다고는 저도 말을 안 할게요. 발바닥도 사용을 해요. 주로 사용하는 부분은요, 이 발의 내측, 그 중에서도 여기 복숭아뼈, 여기가 포인트거든요. 이게 왜 그런지 오늘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, 발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. 발바닥이요, 이 딱 하나 동작을 만들었을 때 발바닥은 천장을 보셔야 돼요. 근데 이거를 발바닥으로 킥을 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떤 현상이 많이 생기냐면, 발바닥이 이렇게 뒤를 보려고 그래요. 왜 발바닥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 동작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발바닥이 뒤를 봐야 이걸 차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죠. 절대 아니에요. 절대 틀린 생각이에요. 발바닥은요, 천장, 이게 이렇게 올라오셔야 돼요. 그러면은 뒤를 보는 데가 어디죠? 이 안쪽이죠. 그 다음에 이 발의 발바닥의 내측 약간 한 절반 정도는 사용되는 게 맞아. 하지만 주된 부분은 어디죠? 이쪽 발 복숭아뼈와 발 내측을 사용해서 이거를 뒤로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밑으로 누르는 거야. 우리 신체 구조가 무릎이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이거를 킥을 찰 때는 살짝 사선 45도 밑으로 쳐주는 거죠. 이 그 복숭아뼈와 발바닥 내측부 약간을 사용하셔. 이거는 약간 이게 메인에서 이렇게 누르셔야 면도 넓고 킥을 제대로 찰 수가 있어요. 글라이딩을 할 때는 이 다리가 다시 올라오죠. 위로 다시요. 모았다가 찰 때는 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차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너무 많더라고. 제가 강습을 하다가 자꾸 발바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교정해서 킥이 훨씬 잘 나가요. 선수들은 유연성 때문에 정말 발바닥을 저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일반인분들 다시 기억하세요. 절대 발바닥이 위를 향해야 돼요. 천장. 그 다음에 이 부분으로 킥을 밑으로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차신 분들 정말 많아요. 제가 강습하다 이게 풀사이드에서 보다 보면은 이걸 자꾸 이렇게 뒤로 한 다음에 이렇게 밀려고 해요. 그러니까 안 나가죠. 면이 발바닥 면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. 이렇게 미니까 안 나가.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삼각형 부위를 이렇게 눌러주면 훨씬 잘 나간다는 거죠. 이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. 내가 평형킥을 살 때 발바닥이 천장을 보고 있나, 뒤를 보고 있나, 킥을 찰 때 발바닥을 이렇게 차려고 하는지 이렇게 차려고 하는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. 한번 연습해 보세요.